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 절벽인데 집값 대세 하락의 전조일까? 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대세 하락의 전조? 맞다고 언론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뉴스에 언론을 내놓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서 느끼죠. 거래 절벽이다.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사이에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다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매수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들도 드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내년에 집값이 37%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판에 미국만 그러겠냐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계속 내려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집을 살지 말지 고려를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게다가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3~4배 올랐습니다. 3~4배. 뭐 집이 어느 정도 살 만한 가격이어야 뭐 대출을 조금 내서 살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못 산다라는 거죠. 무슨 놈의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3~4배를 만들어 놨냐는 거죠. 5억짜리를 20억을 만들고 2억짜리를 10억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좀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좀 너무 막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그 높아진 가격에서 뭐몇억 내렸다라고 해본들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죠. 2억이었던 거 알았는데, 10억이라고 내놓고, 1억 5천 깎아줘서 8억 5천이라고, 혹은 2억 깎아서 8억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삽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제대로 돌아다녀 보지 않고, 제대로 현장에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어서, 뭐 5억, 7억 대출받았던 2030들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뭐 5억 빌려서 이자만 300만 원 내고, 3억 빌려서 이자 200 내고, 7억 빌려서 이자 400 내면 뭐 삶이 더 제대로 흘러갈까요? 답이 없는 거죠. 그나마 그들은 젊기 때문에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미친 듯이 일을 더해서 이제 채워 나가겠죠. 은행이 그냥 사채꾼처럼 이제 그 대출자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칠 수 없는 거죠. 2030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억지로 꾸역꾸역 버티는 동안 집값은 뭐 천정부지로 솟았던 집이 이제는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거래가 실종됐다. 살려는 사람들이 없다. 뭐 이게 집값 대세 하락의 전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언론 전문가들이 나와서 별 얘기를 다 해본들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 쉽사리 뭐 집값이 다시 올라갈 리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2019년에 가격이 조정받고 연착륙이 됐어야 되는 거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집값 5억이던 게뭐 8억, 9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조정을 받아서 뭐 조금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2020년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이전 정부에서 금리를 0%대로 대폭 낮춰버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거품이 너무 많이 커졌던 거죠. 게다가 뭐 부동산 관련해서 교란 세력들을 방치하고 묵인하면서 거품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IMF, F1가는 한국의 경제가 오게끔 여건들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기준에 220, 230입니다. 이게 내년 말이 되면 얼마나 내려갈까요? 한150 될까요? 140 될까요? 130 될까요? 그리고 내년 말이 말고 내후년 말, 24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은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25년 말이 되면요. 80, 90, 100,
아마도 2023년, 24년, 25년, 26년, 7년 이쯤까지 집값이 계속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살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 2026년에서 2027년쯤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추정하는 겁니다. 그때쯤을 보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이래저래 집을 산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 아니죠. 정말 1년에 몇번안 되는 큰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더 신중해야 되고 좀더 많이 둘러봐야 될 거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당장보다는 한 1년, 2년쯤부터 해서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뭐 미분양 물건들도 보고 가격이 어떤지도 보고 구조가 어떤지도 보고 위치도 보고 뭐 언론의 뉴스들 아니면은 그 분양 사무실에 가서 분양 모델하우스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도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거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고, 한 1년, 2년 뒤쯤부터 서서히 좀 움직여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자기만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언론 뉴스가 대세 하락의 전조일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뭐, 가격을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갔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가짜 허위 가격들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뭐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시간은 필요하고 가격이 좀 제대로 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거래가 쉽사리 회복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싸게 사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 정말 낮은 가격에 사면 괜찮다라는 거죠. 무리해서 사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자기의 분석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결정하고 움직이는 건 괜찮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대비하면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 캐나다, 영국 전부 다 집값이 내려가고 있답니다. 한국이라고 별수 있겠냐라는 거죠.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주기다라고 하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투기로 나서는 것보다는 좀더 엄중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신중함을 기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